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혼자 아이고 아~ 키우고 계시죠. 본인 좀 예, 인사 좀 해주시면. 네, 아, 배우 정찬입니다. 네. 네. 본의 아니게 여기 게스트로 오게 됐는데. 완전히 상황이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지 뭐. 아이를 이제 둘이 키운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아 힘드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. 애도 어리고 그래서. 아, 저, 아 그때가 네. 아이가 몇 살이었어요? 그때가 3살이었어요. 그러니까. 아 둘, 둘인데? 우리보다 더 애기 때문에. 그러니까. 지금은 몇 살이에요? 지금 이제 초3, 초2요. 아, 초2. 많이 컸다. 한참 또 이제 까불이고 막 이럴 때는. 힘드셨겠다. 저는 다행히 이게 애기 때부터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뭐 2시간 한 번씩 먹이고 뭐 하고 그러고 촬영 나가고. 진짜요? 너무 다른 이미지셨어. 큰애. 큰애 둘째 예방주사 다 제가 맞추고. 그래서 뭐 예방주사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아는 아빠다 보니까. 사실 그런 건 그렇게 그랬구나. 아니었는데 엄마가 채워줄 영역들도 있는 맞아요. 거니까. 저희는 이제 엄마가 키우는 입장이어서 네. 네. 아빠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분명히 있을 맞아요. 거예요. 우리 터에서 특히 많이 느끼고 한 4년에서 5년은 옆에 있어줘야 돼서 네. 딱 여기서 혼자 방송하시는 김구라 씨처럼 이제 뻘쭘해지는 거죠. 놀이터가. 어떻게 이걸 뭐 할 수도 없고. 정찬 씨가 나오면 좀 나랑 좀 교감이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이쪽이네. 이쪽이야. 이쪽이야. 나 애가 동인이니까 뭐.